근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오, 근데 엄청 실하다, 고기가. 먹어도 되나요? 먹자, 이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저희 요원들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한시간 60분 카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됐습니다! 야! 오, 부드럽게 맞다! 맞았어요! 살짝 부드럽나 봐요. 오! 아니, 진짜 근심에 들어갔어. 네. 그래. 어머. 일단 면을. 어 소리 봐. 오, 와 ASMR 장난 아닌데요. 진짜 부드럽다. 진짜 부드럽다. 와 진짜 저 세상 부드러움이야. 이걸 누가 소갈비라고 하냐? 맛있다. 연두부 같아 연두부. 이걸 누가 소갈비라고 하냐? 맛있다. 빨리 눈 떠진 거 봤어요? 오, 진짜 맛있다는 표현이죠? 오, 맛있겠다, 오! 나 저런 부드러운 갈비. 무스 고정하세요, 무스 고정하세요. 그냥 구워 있는 소갈비는 이게 뜯는 맛이 있다면 이렇게 푹 구운 거는 입에 딱 들어가면 자동이지 뭐. 그렇죠. 호흡만 해주면 되잖아. 들숨과 날숨만 해주면 들숨에 살 바르고 날숨에 저기 뼈 나오고. 뼈 뱉고. 시원해? 뭐 열받는 게 뭔지 알아? 응? 아우 손으로 썩 참나. 아우 갈비가 너무 너무 초라하게 붙어 있다. 응, 응. 정말 이제 겨우 간신히 붙어 있는 느낌이에요. 힘 좀만 주면 바로 발골되거든요. 뼈만 날씬해 뱉고. 네. 야 근데 갈비가 다를 게 없다 언니. 부드러워서 그냥 뼈가 쏙 벗겨지는데? 아 진짜? 다를 게 없어. 이게 살이 그냥 쪽쪽 그냥 빠져? 쪽쪽 빠져. 부드러워가지고. 금방 먹겠는데? 나 참나물로 만든. 아 소영이 봐요. 소영이 소영이. 비주하게 먹는 그 소갈비찜아. 여기 두 개 먹어. 정 하나씩. 이거 봐. 뼈만 봤다. 응. 응. 고기 뼈? 우와, 살이 너무너무 쉽게 빠져. 먹겠니 봐! 저거 다 넣었어. 샤브 부분도 맛있어? 응. 이거 먹으려고. 보통 원래 샤브 맛있는 집은 갈비 되는 맛이 없는데? 응. 갈비 때문에. 와, 샤브 부분 진짜 맛있다. 보통 원래 샤브 맛있는 집은 이런 갈비 되는 맛이 없는데. 갈비뼈가 더 맛있어, 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부드럽고. 양념도 매콤하고. 하나도 안 느끼한데? 우와! 입이... 아, 저 두 개 먹어요. 소영이야? 샤브고기. 샤브고기잖아. 네. 와, 대박이다. 진짜 이렇게 맛있냐?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 우리 엄마도 여기서 좀 배워갔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소갈비찜 지우개거든. 고기에서 냄새도 안 나. 나 말할 수 있어. 지금까지 먹었던 내 인생 소갈비 중에 최고. 비추. 비추야? 그치. 인생 최고의 소갈비찜이라며 극찬을 아니, 했습니다. 근데 소영이 말은 막 믿을 수가 없어요. 인생 최고의 닭발찜. 그건 그래요. 인생 맞아요. 최고의 소갈비찜. 매번 갱신되는 거야, 뭐야.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진짜 제가 먹었던 문어 중에 낙지볶음 중에 1등이에요. 최고로 맛있었고 거의 역대급. 지금까지 먹었던 내 인생 소갈비 중에 최고.